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정겸신 교수 형 집행 정지가 될 때까지 여기 중앙지검이 보이죠? 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미디어 펀치 유튜브가 방송 중인데 거기 댓글 창에 보면 상단 고정 댓글에 1인 시위할 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시간 날짜 적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도 이 검찰을 향해서 윤석열을 향해서 그리고 한동훈을 향해서 크게 목소리 낼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겸신 교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노력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미디어 펀치 저와 함께 1인시하면서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정겸신 교수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B 이명박은 형 집행정지가 추가 연장돼서 지금 6개월 동안 7날래 8날래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껏 당뇨가 뭐라고 국민 3분의 1이 걸려있는 지병인데 죽을 병도 아닌데 당뇨가 뭐라고 저 야지검찰, 깡패검찰, 악마검찰은 MB에게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찬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형집행정지가 두 번이나 불허됐음에도 조국 장관의 직권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수술받게끔 조치했습니다.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새끼, 그 새끼 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확정돼서 구속됐어요. 그런데 고령이다, 지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병보석을 신청했는데 그 병보석을 받아줬습니다. 사법부가. 제가 최은순 그 이후에 법정에 출석하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었어요. 최은순 병보석 취소하라 외치면 저를 향해서 눈을 부라리면서 뚜벅뚜벅 당차게 법정으로 향했던 자가 최은순입니다. 이런 자들은 대한민국 검찰이 사법부가 제대로 중병도 없는데 살려주고 병보석 허가해주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만 명에게만 공평한가 봅니다. 만인에게 공평한 법이 아니라 만 명에 공평한 법 우리 국민들이 뜯어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정겸심 교수님의 상태 굉장히 위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 유학 시절 험한 일 당하셔서 2층에서 떨어지셨어요. 그 후유증으로 뇌졸중을 겪으셨고 뇌진탕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왼쪽 눈이 안 보이십니다. 실명상태예요. 그리고 이 정치검찰, 공작검찰, 악마검찰, 양아치검찰 그들의 공작질, 조작질로 정겸신 교수는 4년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지금 2년 이상 옥에 갇혀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과 함께 또 같은 혐의로 2년 9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계세요. 그 과정 속에서 정겸신 교수는 재판받다 두 번이나 실진을 하셨습니다. 119에 실려가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 법정에서 정겸신 교수 쓰러지는 그 상황을 봤고 119에 쓰러져갈 때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검찰이 한 짓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2년 이상 갇혀있는 동안 네 번의 낙상사고를 겪었고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내 졸증은 더 심해져 뇌경색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뇌졸증, 뇌경색은 단 한 번에 심각한 후유증이 와도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정겸신 교수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네 번의 낙상사고로 오른쪽 눈, 왼쪽 눈은 실명된 상태고 오른쪽 눈 주위가 부러지는 안화골절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눈도 잘 안 보이세요 지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디스크 협착, 디스크 탈출, 허리에서 수액이 철철철 흘러넘쳐 도저히 버티기 힘듭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단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어서 아까 노정열 MC가 다리를 끌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됩니다.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으면 단 10cm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진 한번 재판에서 정겸신 교수가 재판받다 쓰러지셨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조국 전 장관께서 원래는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분인데 그런 정겸신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다리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았던 분이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셨어요. 지금 이런 일이 2022년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정겸심은 이 정치검찰, 악마검찰, 고문검찰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은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겸심 교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니까 힘있는 권력자들이 형 집행정지 요구하는 것 사법정의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열하게 비겁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법정의란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 생명, 인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사법정의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겸심을 살리고자 인권을 지키고자 목소리 낸 것을 사법정의 해치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만으로 한동훈은 탄핵 대상입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은 막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겸신 교수 형 집행정지 불허된 사유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정겸신 측이 치료 수술 계획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불허됐다 이런 비열한 막말을 했습니다. 정겸심 교수가 1차 진단은 받았어요.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야만 보통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야만 정밀 진단을 받고 그 결과 치료계획, 조설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겸심 교수 제대로 된 입원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계획, 조설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겸심 교수를 죽이겠다는 얘기죠. 고문하겠다는 얘기죠. 풀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사유 하나만으로 한동훈은 끌어내려야 하고 탄핵 대상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친일 경찰이 대한민국 독립투사를 고문했습니다.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발톱을 뽑고 온몸을
죽창으로 찔러가며 고문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이 새끼 윤석열, 이 새끼 한동훈, 중앙지검장 송경호가 진일 경찰이 한 고문을 정겸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유린 책임의 피 고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겸심은 그 결과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생명, 인권, 건강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생명, 인권, 건강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장 송경호가 지켜야 함에도 책임 회피 방치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 탄압, 인권 유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국민이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정겸심 조국 장관 재판을 다녔습니다. 왜 다녔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하게 고통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재판장을 다녔고, 조국 장관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조국 장관 힘들이기 위해서 조국은 무죄다, 우리가 조국이다, 힘내라 조국, 정겸심은 무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처럼 정겸심 교수가 생명이 위태로운 시기가 없었고, 조국이 그 때문에 고통받는 시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정겸심을 살려내기 위해서, 조국 장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힘 실어 주십시오. 그럴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검찰개혁 완성은 제도개혁, 인적정상과 함께 검찰개혁의 최대 희생양 조국과 그 가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